갑자기 어제 좀 제가 목이 가서 맛이 가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부 때에도 말씀을 나눌 때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 힘겹게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들어 오늘 2부 예배 들어오기 전에 용각산도 먹고 용각산 아십니까? 이 소리도 아닙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군가 예전에 주셨던 용각산이 생각이 나서 용각산도 먹고 좀 뜨거운 물도 좀 준비하고 또 목캔디도 좀 준비를 해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잘하면 오늘이 그날이 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날은 제가 피를 토하고 득음을 하는 날. 예. 1부 때에는 그래도 2부 때를 생각을 해서 좀 목을 아끼느라고 아꼈는데 이제 2부 때는 뭐그 이후에 예배가 없으니까 뭐 아낄 이유도 없고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거라 생각을 하고 예 아무튼 힘껏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명수와 선희는 데이트를 나누었습니다. 같이 만나서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저녁도 먹고 또 영화관을 찾아가서 낭만적인 멜로 영화도 보고 그리고 황혼이 짙게 깔린 해변을 거닐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모래사장에 앉아서 선희는 그 사랑의 기쁨에 휩싸여서 모래사장에다가 글씨를 썼습니다. 사랑, 영원, 만남 이런 글씨를 써내려 가는데 옆에 보니까 명수도 무슨 글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명수 씨, 뭘 써요? 그랬더니 명수가 한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내가 쓴 돈을 계산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한 사람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이 믿음과 행위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사랑이 그 안에 있지만 우리는 거듭 우리가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했으니까 그 보상으로 하나님도 뭘 주셔야 될 것처럼 우리는 늘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언제나 이기적인 욕심으로 계산적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 신자들 간에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도 사랑으로 내보이지 않고 계산적인 마음으로 그 관계를 이어가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신앙은 무엇에 근거를 두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로마서 4장을 보고 있고 이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가 하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을 때에는 그것은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확인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을 그 당시에는 무할례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결코 할례가 그 의로움의 조건이 될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분명히 했죠. 오늘은 이 율법이라는 것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는 일에 어떠한 조건도 영향도 미칠 수 없다라는 사실들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럼으로써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하는 것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로마서의 독자들과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은 동일한 조상이 된다 하는 이 결론에 이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반복되는 단어들이 좀 나타나는데요. 13절에 보면 후손이라는 단어,
또 상속자라는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13절에 후손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16절에 가도 중간에 보면 후손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18절에도 후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상속자라는 단어도 13절, 14절, 그리고 16절에 등장을 하죠. 이 단어들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아주 긴밀한 연관성이 있는 단어로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단어들에 대한 내용을 오늘 다루기에는 시간도 넉넉치 않고 우리가 또 포인트가 우리가 초점을 두어야 할 내용이 좀 다른 방향이기 때문에 다음 말씀 시간에 좀 다루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나눌 내용은 13절부터 보시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시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인가? 어떻게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둔 그의 자손들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후손을 만들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뜻이요, 하나님이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허락하시고 약속하신다라는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된다라는 의미가 또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진정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하여서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아서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행하는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반면에 사도 바울은 이 성경을 근거로 하여서 아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오늘날 아브라함의 자손은 믿음을 가진 자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6절도 보시면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율법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결국 오늘 말씀은 이 결론에 이르도록 우리는 그 과정과 내용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17절 말씀을 잠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7절 보시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여기 보면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겠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세웠다 이렇게 완료 시제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그것은 미래에 되어질 일이지만 과거 시제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소위 예언적 과거 시제 이렇게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래에 되어질 일이고 아직 성취되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요 작정하신 일이요 목적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일들은 이미 된 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뜻에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경우가 성경에 몇 곳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서 확인을 하도록 하죠. 창세기 12장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창세기 12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네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축복하시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자, 7절에도 가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자손이 있을 것에 대하여서 약속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서 15장으로 가보시면 환상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15장 1절 중반에 보시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꾸를 하냐면 2절 3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자, 이거를 보면 아브라함은 분명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내용을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만 하셨지 당장 나에게는 지금 어떠한 자손도 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그 나에게 씨를 주지 않으신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그 탓을 돌리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자기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합의점과 타협점을 하나님 앞에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내 집에서 길리운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적인 태도일 겁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죠. 4절, 5절 말씀을 보면 아니다.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데려 나가셔서 하늘의 뭇별을 바라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6절 우리가 여러 차례 보았던 6절 말씀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먼저 구원을 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로 작정하시고 그를 불러내어서 그에게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심지어 자기에게 자손을, 자녀를 허락해달라고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이 모든 약속은 아브라함 쪽에서 가지는 어떤 소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떤 요청이나 간구가 있었던 것도 아닌 상태에서 어떤 조건을 제시한 것도 아닌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지금 주시고 있는 약속의 내용인 겁니다. 아브라함은 다만 그가 그 약속하신 이가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제 비로소 아는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몇 가지를 할 텐데 여러분들은 양자 간에 분명한 대답을 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건가요? 아니죠. 분명히 아니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어 내셨을까요? 그렇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우신 그 언약을 성취하는 데에 조건이 되는 겁니까? 그 결과가 되는 겁니까? 조건이 될 수가 없죠. 그것은 결과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어디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다라는 내용이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의로움과
아브라함의 구원과 그 언약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결코 조건이 될 수 없으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언약의 내용에 대한 결과로서만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7절에서도 보면 그 사실을 더욱 분명히 하죠. 자,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심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끌어낼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약속하신 내용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 목적대로 지금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라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이 스스로 믿음을 표명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또 작정하시고 이루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시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8절 이후에 등장하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 체결하는 그 방식 속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이 동물의 사체를 쪼개어 놓았죠. 그 사이를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동시에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원래 쌍방간에 언약을 체결하면 그 동물의 쪼개진 사체 사이를 두 사람이 함께 지나감으로써 어느 누구도 한쪽에서 그 언약을 파기하지 않도록 하는 언약의 방식인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사이를 지나갔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타는 횃불의 모양으로 그 사이를 지나가셨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상태나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시고야 말겠다라는 그 의지의 표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이루시고야 말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과 상속자에 대한 그 언약은 이렇게 세워진 겁니다. 또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초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실 때에 어떤 의미로든 율법이라는 것은 그 염두에 두고 이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봐도 우리가 너무나도 확실하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일들을 약속하시고 행하여 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이런 것들을 행하고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라는 이런 특별한 조건 속에서 그 언약을 하신 것이 아니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은 언제 등장을 하죠? 갈라디아서 3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한번 또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7절부터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다 같이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예.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세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신 그 한참 후에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전달하셨을 때에는 이미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신 430년이나 지난 후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이 430년 후에나 나타날 그 율법이 결코 파기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로마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4절 말씀을 이제는 한번 볼까요? 4장 14절.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왜 그렇죠? 이 율법이 훨씬 나중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순종이요 행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율법을 어떻게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행위로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로 그 상속자를 삼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전에 믿음의 의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것은 다 헛것이 되고 의미가 없는 것이 되지 않냐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였던 그 언약의 약속의 내용들은 다 폐기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알고 믿어야 할 그 믿음의 내용을 정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그 정하신 내용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율법이라는 것이 전혀 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믿음에는 두 가지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하신 이 내용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조건을 제시하셔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그에게 동의를 구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약속을 정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로 치면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이 사실을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제시하거나 우리의 동의를 구해서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내용을 정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내용을 이루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이 그 내용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으면 내가 이루어 주겠다, 그 믿음이 조건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이렇게 이렇게 행하고 나면 내가 그 결과로서 이렇게 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한 것일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는 다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바대로 분명히 그 일들을 이루어 내실고 말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가 알고 말고 믿고 말고에 따라서 그 약속의 성패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는 다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하여서 항복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능히 그의 약속하신 바대로 이루어내시고야 말 것이다, 우리를 구원의 목적하신 자리까지 이끌어 앉히고야 말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믿음인 겁니다. 우리가 종종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흔들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제대로 가지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뭐 감동을 받은 적이 없어서, 체험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얼마나 열심과 진심을 다해서 섬기고 있는가, 이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물론 그 믿음이 자라고 성장함에 따라 그런 식으로의 어떤 믿음도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나야 되는 것이 분명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가, 얼마나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신가, 이 사실을 아는 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쭈뼛쭈뼛하고 말을 못하죠. 아유, 내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엉터리로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90 정도를 내게 해주신다면 적어도 10 정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해드려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을 자꾸 하더라는 것이죠.
우리 쪽에서 뭔가 조건을 제시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니죠. 아니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당신이 지금 죽으면 내일 천국에서 눈을 뜰 것을 확신합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자신을 하죠? 내 자신을 보면 자신감이 없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한 것을 이루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값없이 은혜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에, 그 사실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유, 그래도 나는 요즘 너무 신앙생활을 좀 못하고 있는, 아니 글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자신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어떤 꼬투리도 건덕지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그 의로움에 도달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증명해 볼 수 있습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일종의 행위 언약의 관계성 속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담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인간과도 비교할 수 없이 가장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의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항한 적도 없고 죄에 대하여서 자유로웠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심히 좋았다라고 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어떤 행위 언약 관계성 속에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네가 이 동산 안에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어도 좋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너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아름답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먹는 날에는 그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결과는 어떻죠? 우리가 아는 대로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 타락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는 죄가 없었던 가장 완전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구원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기에 달린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는 죄의 본성을 타고난 사람으로서 더욱 소망이 없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궁극적인 구원의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달려있다고 한다면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 된 우리들의 성향,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과 같냐면, 여러분 종종 그런 거 이렇게 뭐 해보신 적 있으시죠? 코끼리 코를 하고 열 바퀴를 돌고 곧장 달려가서 종을 쳐라 하는 건데, 열 바퀴를 돌고 가려고 하면 마음은 곧장 가고 싶은데 자꾸 옆으로 자꾸 기울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죠. 내 뜻과 상관없이 자꾸 틸트가 되어 있는 몸을 발견합니다. 마치 우리 인간의, 죄된 인간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리 인간에게 옳은 길을 가르쳐 준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언제나 기울어져서 그것을 곧장 가지 못하고 비껴나가고 엉뚱한 대로 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 일이 의심이 되시면 예배 끝나고 저한테 오시면 제가 돌려드릴 테니까 한번 시험 삼아 한번 가보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의 믿음의 법 없이는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이라는 것은 왜 주어진 겁니까? 우리가 이미 2주 전인가요? 한번 이야기를 드렸죠? 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이 율법은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는 어떤 조건이나 근거나 방법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한 그 백성에게 책임으로 요구되는 것으로서 율법을 준 거예요.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시험을 쳐야 되죠. 여러분 본 시험이 뭡니까? 본고사입니까? 학력고사입니까? 수능입니까? 여기 미국 아이들은 뭐 ACT나 또 SAT 뭐 이런 거를 보잖아요. 그에게 시험지를 주고 네가 어느 정도의 시험 성적이 되면 대학에 붙여주겠다 하는 식으로 어떤 기준으로서 합격 기준으로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커트라인으로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닌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가 갈 수 없는 너무나도 좋은 대학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다가 은혜로 그 대학에 입학을 시켜 준 겁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네가 이제 이 대학에 엄연한 대학생이 되었으니까 이 대학교의 수준에 맞는 그 학생이 되어라 라는 차원에서 그에게 공부를 요구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자기의 의의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너희가 이제 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차원에서 율법을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인 그 영광된 자리로 초대하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놀라운 영광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내가 어느 분과 언약을 맺어 있는 관계인가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며 우리에게 요구하는 의라는 것이 우리 쪽에서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요구하는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목적으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 한 절씩 또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다 같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 그래서 계명, 율법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기에 상당히 이렇게 막 부담스럽고 막 억지로 지켜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계명은 결코 강요가 아닌 겁니다. 상대방의 기쁨에 기꺼이 동참하는 것입니다. 상대방과 가지고 있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상대방에 대한 책임에 기꺼이 동참을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꺼이 내가 종이 되는 법입니다.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에서는 이런 관습이 있다고 합니다. 누가 사랑한다고 해서 쫓아다니면 어느 날 데려다가 음식을 마련해서 주는데 먹지 못할 만큼 준비를 해서 주는 겁니다. 너무 짜게 한다던가 막 달게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음식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먹는 사람이 자신의 진심을 이야기하지 않죠. 맛있게 먹습니다. 그러면 시치미를 떼고 물어봅니다. 맛있어? 응, 맛있어. 짜지 않아? 안 짜. 소금 더 쳐도 될 것 같아. 소금 가져와. 마음에도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쯤 되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청혼을 기꺼이 받아주는 거다라는 겁니다. 저도 처가댁에 처음에 갔을 때 우리 장모님 되시는 분이 아주 그 김치 만둣국을 아주 왕만두를 배지셔가지고 대접을 해주셨는데 결코 짜거나 맛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장모님 아주 그 음식을 잘하시는 분입니다. 다만 이제 제가 처음 처가댁을 방문하는 자리여서 상당히 긴장이 돼서 그런지. 속이 더부룩하고 아주 거북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그릇을 먹고 너무 맛있다고 한 그릇 더 달라고 그래서 두 그릇을 해치우고 그렇게 먹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집에 가서 소화제를 먹어야 됐었긴 했습니다만은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된 마음의 자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계명이라는 것은 결코 우리를 옭아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섬겨야 할 그 대상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 속에서 종종 오해하기도 하고 실수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할례나 어떤 이 율법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기를 좋아하는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도덕과 종교라는 것이 상당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도덕이 극단에 흐르면 결국 종교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은혜를 기반으로 하고 있죠. 그러나 도덕성이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 쪽에서의 나타낼 수 있는 의의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을 어떤 도덕의 높은 자리로 치달아 가기를 원하면 결국에는 종교까지도 수단으로 삼아서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기독교의 은혜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과 상당히 대조가 되는 겁니다. 결국 무엇을 근거로 두느냐, 하나님을 근거로 삼느냐, 아니면 인간의 어떤 행위와 인간의 의의를 그 근거로 삼느냐 하는 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세상에서 종교를 향하여서 가지는 모든 비판의 그 기준은 언제나 도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그런 소리를 여러분 듣죠.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그 속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냐면, 아니, 종교를 가진 사람이 일반인도 가지고 있는 종교성을, 아니, 도덕성을 가지지 못해? 라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그런 소리를 듣는다라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기독교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받아주시거든요. 사실 그것이 이 교회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오른쪽에 달린 그 강도에 대하여서 강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온갖 부끄러운 모습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것이 얼마든지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죄 지은 것을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키기 위한 수단이나 목적으로 삼는 경우는 제외하고 우리가 늘 부족하죠. 부끄러운 모습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자랑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공동체 속에서 서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또한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이해도가 어느 정도인지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뭔가 누군가 옳다라고 했을 때 그 옳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옳음을 이야기를 하는가, 율법주의적인 생각으로 옳다고 이야기하는가는 분명히 다릅니다. 율법주의적으로 옳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뚫고 들어갈 자리가 없게끔 만듭니다. 이것은 많은 신앙 공동체 속에서 아주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아주 신앙적으로 철저하고 완벽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보면 빈틈이 없어 보이죠. 도대체 인간미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왠지 그 앞에 서면 가슴이 답답하고 뭐 콱콱 막히는 느낌이 드는 거죠. 왠지 긴장하게 되고 저 사람 앞에서 내가 뭔가 실수라도 하게 될까 봐, 뭔가 말이라도 헛나오게 될까 봐 상당히 긴장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서게 되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설령 보기에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오랜 시간을 같이 지내보면 아, 이 사람이 참 여유가 있고 참 이해심이 많고 모든 것을 받아줄 만한 넓은 품을 가졌구나 라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저를 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여러분 보시기에 안 목사가 참 빈틈이 많죠. 로마서 사장을 마이크 사장으로 이야기를 한다던가, 네. 그게 다 신앙이 좋아서 그런 겁니다. 네. 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맞춰가느라고 그 빈틈을 연기한 거예요. 네. 몰랐죠. 네. 예수님께서는 참 완벽하신 분입니다. 온전하신 분이시죠. 그러나 그 온전하신 자리에 그냥 있지 아니하시고 정말 빈틈 많고 허점투성이인 우리 인간의 모습을 취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이끌어서 의로운 자리로 데려가시기 위하여서 오신 것이죠. 만약에 그 예수님이 그 완전하신 자리에서 그냥 있고 우리를 향하여서만 의로워져라고 다그친다라면 우리는 의로워질 수 없으며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그런 면에서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성을 능가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털어서 먼지 안 날 만큼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옳아야 될 뿐만 아니라 옳지 못한 사람, 불의한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품어 안을 수 있는 품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옳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옳음인 겁니다. 못나고 실수하고 부족하고 잘못한 자라 할지라도 그를 품을 수 있는 자, 그것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역사상 교회가 가장 실패했던 부분, 가장 늘 지고 살았던 부분이 사실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와서 우리의 진심을 고백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요. 교회에 왔는데 내 마음을 오픈하여서 누구에게도 말을 건넬 수가 없다라는 거죠. 뭔가 내 자신의 허물과 내 아픔을 드러내면 그냥 책망을 하죠. 기도 안 해서 그래. 새벽 기도 안 나와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누가 교회에 와서 진심을 얘기하면 마음을 오픈하겠냐라는 거죠. 사랑이 없어요. 우리는 사랑을 이야기하면 그 사랑을 말하는 사람은 완벽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랑이라는 것은 흠없는 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은 그 못난 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부요한 선물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사랑이 없다라는 문제죠. 우리의 종교 본성이 요구하는 율법주의는 끊임없이 언제나 우리 자신을 흠없는 완전한 어떤 신앙체로 만들어가기 위한 목적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이 상당히 빈틈이 없어 보이죠. 비어있질 않습니다.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하셨는데 사람들이 용서하지 않는 곳이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 역사상 많은 지금까지 수많은 실패를 가져왔던 우리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유지하며 우리가 설 수 있을까? 우리 자신을 보면 너무나도 못나 보이죠.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산산조각이 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인 거죠. 우리를 향하여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못날다 할지라도 능히 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결코 우리가 두 발로 굳건하게 서서 내 힘으로 예수님을 떠받치고 있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정말 정말 소망이 없는 나를, 그분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죠. 내가 나를 포기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갈 용기를 얻고 또 이렇게 매 주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교회 가운데서
그러한 얼굴을 가지시고 늘 교회에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진심으로 아는 자답게 사람 앞에 나설 수 있는, 사람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어저께 한 권사님이 우리 선교팀 그 단체의 카톡방에 올렸던 그 동영상이 있어서 오늘 뭐 말씀 내용과도 상당히 긴밀한 연관성이 있어 보이고 그래서 함께 우리 잠깐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영상 들어주실까요? 네. My little boy came up to me in the kitchen this evening while I was making dinner. And he handed me a piece of paper he'd been writing on. And after wiping my hands on my apron, I read it. And this is what it said. For mowing the lawn, $5. For making my own bed this week, $1. For going to the store, 50 cents. Playing with little brother while you went to the store, 25 cents. For taking out the rubbish, $1. Getting a good report card, $5. And for raking the yard, $2. Total owed, $14.75. Well, I looked at him standing there expectantly, and a thousand memories flashed through my mind. And so I picked up the pen and turning the paper over, this is what I wrote. For the 9 months I carried you, growing inside me, no charge. For the nights I've sat up with you, doctored you, prayed for you, no charge. For the time and the tears that you cast through the years, there's no charge. When you add it all up, the cost of my love is no charge. For the nights filled with dread and the worries ahead, no charge. For advice and the knowledge and the cost of your college, no charge. For the toys, food and clothes, and for wiping your nose, there's no charge, son. When you add it all up, the full cost of my love is no charge. For when he finished reading, he had great big tears in his eyes, and he looked up at me and said, Mom, I really do love you. And then he took the pen and in great big letters he wrote, paid in full. When you add it all up, the cost of real love is no charge.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베푸신 그 사랑의 정도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부터 우리를 위하여서 계획을 품으시고 작정하시고 오늘 이 자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값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동일한 사랑의 고백을 하여야 할 것이며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 사랑을 마음껏 부어줄 수 있는 우리의 사랑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